아직 어둠이 대지를 덮고 있는 새벽 4시. 상인들은 어느새 전을 펼치고 손님을 맞는다. 시장에선 더 빨리, 더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부지런한 상인일수록 주머니는 두둑하다. 아내와 함께 야채를 파는 응옥씨도 이곳이 삶의 터전이다. 부부는 매일 새벽 오토바이로 1시간 반을 달려 시장에 나온다. 장사를 끝낸 후에야 가족과 늦은 아침을 챙겨 먹는 응옥 씨 부부. 부부에겐 자라나는 두 아이가 고단한 일과를 견디게 하는 힘이자 희망이다. 이득 được điều đấy cho nên là em cũng như thế, em cố gắng phải vất vả cũng phải chịu để lo cho sau này cuộc sống con cái rồi mình nữa nó đỡ khổ. 세상에서 가장 빨리 아침을 여는 나라 베트남. 이념을 넘어 풍요로 베트남, 지금 그들이 달려가고 있다. 오랫동안 세계의 변방으로 밀려났던 황금 대륙 아시아가 깨어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새롭게 도약하려는 아시아의 역동성과 도전에 관한 기록이다. 베트남 북서부, 험준한 산악지대를 달리면 작은 고원 도시가 펼쳐진다. 사람보다 자연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박하는 소수민족의 고장이다. 일요일 아침,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소수민족들이 장터로 모여든다. 무거운 짐 보퉁이를 짊어지고 이들은 수십 킬로미터 산길을 걸어왔다. 매주 일요일에 열리는 소수민족 장터는 박하의 명물이다. 박하 인근에는 10여 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 입은 옷이 각 민족을 구분해주는데 꽃처럼 화려한 옷을 입는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꽃 흐멍족이 특히 많다. 장터의 물건들은 모두 집에서 손으로 만든 것들. 그중 찻잎 등 식물에서 뽑아낸 천연 염료로 물들인 고운 빛깔의 실은 박하시장의 인기 상품이다. 시장에선 물물 교환도 이루어진다. 장터의 이국적인 풍광은 여행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큼 매혹적이다.
시장 한 켠에서 만난 꽃 흐멍족 소녀 러우는 집에서 빚은 전통 술을 팔고 있다. 순박한 얼굴의 러우는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제법 능숙하다. 박하의 전통 쌀술은 향이 매우 강하고 알코올 도수가 높다. 오늘은 꽤 벌이가 좋은 편이다. 시장이 파하면 소수민족들은 다시 가파른 언덕을 넘어 집으로 향한다. 러우도 서둘러 발길을 옮긴다. 소녀의 집은 쉬지 않고 걸어 한 시간, 깊은 산골이다. 러우의 가족은 대개의 흐몽족들이 그렇듯 대가족을 이루고 산다. 생활에 필요한 것은 대부분 가족 안에서 자급자족한다. 옷감에 술을 놓는 일은 여자들의 몫이다. 꽃 흐몽족 여자들은 태어나면 누구나 자술을 배운다. 이들은 기나긴 세대를 거쳐 자신들만의 화려하고 독특한 격자 문양을 완성해왔다. 러우는 어머니와 함께 술을 빚는다. 박하의 특산 효모가 올려인 술은 전통 방식 그대로다. 바깥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베트남 소수민족들은 문명의 혜택을 거부한 채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키며 살아왔다. 그러나 이들의 의식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 소수민족들은 빠르게 베트남 사회에 동화되고 있다. 박하 고등학교에는 여러 소수민족 아이들이 뒤섞여 공부를 한다. 러우도 마찬가지다. 러우는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다. 열심히 공부해 자신의 고향을 발전시키고 싶다.